여러분 안녕, 언니의 호텔 일행이에요. 오늘은 인천의 영종도 을왕리에 왔어요. 디스코팡팡 타러 왔냐고요? 제가 또 신상호텔을 또 눈뜨고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최초 어반 부티크 리조트 더 위크엔 리조트에 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동남아 가면 리조트 안에 다 프라이빗 비치를 끼고 있잖아요. 로비를 통해서 나가면 비치가 쫙 펼쳐지고, 여기 더 위크엔 리조트도 을왕리 앞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지하에 해변으로 통하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통로를 따라서 나가면 을왕리 앞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또 여기가 서해바다잖아요. 서해바다가 선셋 뷰 맛집인 거 아시죠? 여기 리조트 안에서 보는 선셋이 또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강릉이나 부산, 제주도 같이 호텔이랑 바다랑 인접해 있는 그런 숙소를 가시면 오션뷰냐 아니냐에 따라서 룸 차지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 스탠다드 타입에서도 오션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타입은 더블, 트윈, 그리고 제가 오늘 묵을 마루 타입, 이렇게 총 세 가지고요. 이 세 가지 타입, 모든 타입에서 오션뷰를 즐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가성비 좋게 오션뷰를 즐길 수 있는 더 위크엔 리조트 아놀리에 있을까요? 선셋뷰, 일몰뷰 포인트는 직접 해변으로 나가시거나 객실 안에서도 즐기실 수 있지만, 저는 여기 이 리조트 루프탑을 추천드려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조금 더 근사하게 일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객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객실에 처음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 일반 어느 호텔보다 객실 넓게 빠졌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좀 특별한 점,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거는 바닥을 온돌로 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인 즉슨 히터로 난방을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히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히터를 굳이 안 틀으셔도 겨울철에 따뜻하게 투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겨울철에 호텔 가면은 히터를 계속 틀어놓기 때문에 코랑 목이 아침에 일어나면 사막이 되는 경험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바닥이 카페트가 아니라서 먼지도 안 날리고 더 따뜻하고, 그리고 코랑 목이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거, 이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리조트라서 그런지 객실 안에 전자레인지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객실 안에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앞이 을왕리 해변이고 부대시설 안에 워터파크가 있어서 빨래 건조대까지 구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왜 우리 강릉에 되게 수영장으로 유명한 호텔들 있잖아요. 겨울철에 갔었는데 이 수영복을 말린다고 테라스 난간에다가 수영복을 걸어놓은 경험이 있는데 얼음 수영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음 수영복 안 돼도 되고 우리 객실 안에서 빨래 건조대 이렇게 널면 되니까 이 점은 정말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냉장고에 물이 없어요. 대신 물병을 제공하고요. 이 물병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쪽 복도에 있는 정수기에서 친히 물을 받아서 마셔야 합니다. 이 점이 좀 불편하긴 했는데 친환경 리조트라 그런지 페트병에 담긴 물을 제공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화장 앉아서 해요. 객실에 이렇게 화장대가 있으면 화장실에서 서서 화장 안 해도 되고 화장하기도 너무 편하다고요. 화장대 옆에 드라이기도 잘 마련이 되어 있네요. 화장실은 욕조는 없는 샤워부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회용 어메니티가 아닌 디스펜서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 더 위크엔 리조트는 친환경을 지향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메니티도 비건 제품이고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 디스펜서를 사용하고요. 수건도 공정무역 제품을 제공합니다. 자, 친환경 리조트! 일회용품 안 쓴다고 했죠? 오랜만에 칫솔 집착녀가 돌아왔습니다. 칫솔 없습니다. 준비해 오시거나 리조트 안에 편의점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메니티 중에 샴푸랑 컨디셔너는 일체형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따로 컨디셔너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디스펜서에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라고 써 있어서 샤워할 때 손대면 자동으로 나오나 해서 한참 되고 있었는데, 여러분 손으로 쥐어 짜셔야 됩니다. 스마트하게 손으로 짜주세요. 리조트 내 식음료 시설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하지 않고 투고박스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치킨을 주문을 했고요. 룸서비스가 아니라서 준비가 완료되면 직접 프런트로 픽업을 가야 돼요. 가격은 2만원대였고요. 구성은 나름 괜찮죠? 지하 2층에는 정말 다양한 놀거리가 있어요. 락골프장, 오락실, 워터파크, 사우나까지. 아, 탁구장도 있습니다. 아니, 락볼링장은 봤어도 락골프장은 처음 보는데 완전 신세계 아닌가요? 골프는 스크린 골프만 쳐본 저도 그냥 재밌게 즐길 만한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오락실, 워터파크, 사우나는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워터파크가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잘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가족 단위 분들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숙소가 아닌가 싶어요. 왜 우리 캐비나 오션월드 서울에서 갈 때면 약간 먼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이제 조금 더 접근성도 가깝고 한 을왕리로 워터파크 오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는 키즈 플레이존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긴 진짜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 호캉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트니스 센터는 2층에 있고요. 규모는 크진 않은데 덤벨, 스미스 머신, 트레드밀, 소도구 간단하게라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현재 동시간대 5명 미만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투숙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물은 따로 없고 수건은 있었어요. 리조트 테라스 동엔 펜 놀이터도 있어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에도 여기 더 위크엔 리조트 참 괜찮은 것 같네요. 1층엔 카페 겸 라운지바, 위켄바가 있어요. 어반 부티크 리조트답게 라운지바 인테리어도 너무 예뻐서 사진을 아주 마구마구 찍어봤습니다. 오픈은 낮 12시부터라고 하네요. 자,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가격. 여기 더 위켄드 리조트는 스탠다드 마루타이 11만원, 주중 기준으로 11만원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션뷰인데 11만원이면 완전 개꿀이죠? 그리고 여기는 리조트라서 그런지 객실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3명, 4명 기준인 패밀리 S부터 4, 5인 기준인 패밀리 L, 그리고 더 상위 타입인 스위트 타입까지 상당히 다양한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패밀리 타입부터는 객실 안에서 취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객실 안에서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밀키트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약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밀리 타입 이상부터는 주중 기준 20만원 초반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예약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포토스팟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일몰대의 루프탑, 해변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하 2층에 있는 실내 락 골프장, 글로우펍, 그리고 여기는 부티크 리조트라 그런지 1층 로비도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여기도 인생샷 맛집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으로 주차. 주차는 걱정 안 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패스. 오늘은 헬스장보다는 이 리조트 안에 있는 부대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국내 최초 어반 부티크 리조트인 만큼 정말 다양한 부대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박 2일도 다 즐기기엔 모자랄 만큼 정말 알찬 구성이지 않나 싶어요. 특히 가족 단위,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가족 단위 고객분들한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숙소이지 않나 싶어요. 뭐 예를 들면 3시에 체크인을 하시고 오후 시간에는 워터파크에서 놀면 되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또 오락실, 탁구장, 그리고 글로우퍼 실내 골프장도 있어요. 애들을 저녁 내내 이렇게 놀게 하면 애들 밤에 거의 기절감 아닐까요? 코로나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부대시설이 좀 있어서 아쉬웠지만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사라지고
모든 부대 시설이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게 된다면 서울 근교에 정말 갓성비 그리고 일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어반 부티크 리조트가 오픈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및 팔로우 미.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